내 불쌍한 옥수수. 처음에 모종으로 아예 심었던 옥수수는 지금 뭐한 거의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테라스에서 씨앗을 틔운 옥수수는 물을 많이 못 먹어서 좀 작아요. 얘를 직접 심을 순 없고요. 얘를 좀 살려놓은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날이 더워져서 얘가 잘클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적당히 심는 시기가 다 있는데 좀 살아나면 그때 생각해볼게요. 힘내! 파이팅! 난널 믿어. 여기 지나가도 돼요? 7,000원씩에 7,000원. 입장료. 싸네. 옥수수 보러 왔어요. 방울토마토다. 귀엽다. 네, 옥수수. 내 가슴만큼은. 옥수수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때 70개 심었는데 한 나무에 5개에서 10개씩만 달려도 350개, 700개. 와, 대박. 옥수수 테크. 보람 있다, 그때 힘들게 심었던. 잘 되면 내년에 더 많이 심어야지. 내년에는 100개? 고추밭이에요. 그래서 얘가 고추 지지대인데 자라는 동안 우거지면서 잎도 붓고 고추도 붓기 때문에 저 끈을 감아줘야 돼요. 고추 끈을 달아서 고추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고구마밭, 저기 앞에는 방울토마토예요. 내 거는 옥수수예요. 그리고 상추 저 앞에 조금 있고요. 왔으니까 상추 좀 따가지고 갈까봐. 상추 좀 드릴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감자예요. 이리 와보세요. 감자. 감자이지. 감자. 상추는 저거.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지금 정리를 싹 해주셔야지. 저기 매끈하게 좀 봐요. 여기 지금 여기 싹이 나고 있죠, 여기. 이렇게 싹이 난다고요. 매끈하게 안 하면. 옆에서. 그렇죠. 끌을 당겼고 사이에서 싹이 나요. 네. 왜 상추는 이렇게 진이 나와요? 이게 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그렇죠. 쌉싸름한. 콩나물에 아스파라거스. 맞습니다. 뭐, 그런 아스파라긴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르라니. 중간에 자르면, 중간에 자르면 진이 진액이 좀 적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 끝까지 여기 자르면 여기 진액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따줘야 돼요. 눈차는 금방 콧대가 올라와요. 거의 매일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이쁘게 따시라고. 저는 막 집어넣었죠? 아, 네. 그래서 꽉 껴가지고. 저녁엔 고기죠. 우리 고기 안 먹어요? 당연히 먹는 거 아닌가? 이게 5만 원짜리면 좋겠다.
집에 갈 때 모범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푸스산. 이제 가요.